북한은 이 정도 사이버 절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금강산 관광 여객선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카지노 사업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대북 제재가 강력한 상황에서 선뜻 거액을 투자할 기업이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을 홍보하고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 금강산입니다. 최근 이곳엔 관광 여객선 투자 안내서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천여 명을 수용하고 카지노 시설까지 갖춘 2~3만 톤급 여객선이 블라디보스토크, 나선, 원산, 금강산을 도는 관광 사업입니다. 투자 규모는 2천만 달러, 이행 기간은 10년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관광객의 99%는 남한 사람들이었다며 현재 수요도 없고 정치 상황도 불안정한 북한에 투자를 나설 외국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통일과 평화 번영의 귀중한 결실들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북한이 실효성 없는 투자 유치 안내를 통해 핵과 미사일 도발 관심을 돌려보려는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김정남 암살 테러로 인해 라오스, 이집트 등에선 외교관 신분으로 불법 행위를 하던 북한 인사들이 속속 추방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 대사관 직원 수를 줄이면서 은행 계좌도 1인 1계좌로 제한하고 있어 북한 외화벌이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